출퇴근길에 지나가는 작은 공원에는 매일 아침 늙은 길고양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나는 고양이에게 주기 위해 말린 정어리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고양이에게 정어리 한 마리를 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준 뒤 출근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나는 고양이가 죽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근처에 묻어두면 개들이 파낼까 봐 걱정되어 회사에 전화해서 반나절 휴가를 내고 기차역 내 정거장 거리에 있는 할아버지 사찰로 고양이를 데리고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장례식을 주관하셨다. 다음 날 공원을 거닐면서 고양이는 이제 없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평소 벤치 밑에 정어리 한 마리를 놓아두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거기에 정어리를 계속 놓아두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정어리가 매일 사라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른 길고양이가 그걸 먹고 있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야근을 해야 했고 퇴근하니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어두운 공원을 걷다가 벤치에 앉아있는 고양이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거기 앉아서 몸단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또 다른 고양이인 줄 알고 벤치 밑으로 들어가 그날 아침에 남겨둔 정어리를 먹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런 다음 다시 벤치 위로 올라가 발로 얼굴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까이 다가가려고 했을 때 고양이는 나를 바라보다가 얼어붙더니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나는 깜짝 놀라 벤치 밑을 살펴봤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코 옆에 검은 점이 있는 그 고양이를 나는 착각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는 고양이는 자유분방한 동물이라 죽어서도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이어 장례식도 제대로 했으니 지금은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쩌면 지금 천국에 있는 고양이는 가끔 내가 남겨둔 정어리를 먹으러 다시 찾아오는지도 모르겠다. 나는 아직도 매일 아침 정어리를 놓아두지만 밤에는 거기에 가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결국 고양이는 자유롭기 때문에 방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